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인간의 어떤 욕망 중에 하나는 기록의 욕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록의 욕망이 있다면 어반 스케치는 정말 좋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장르가 아닐까. 근데 또 손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림의 장르로, 물론 그림의 장르는 맞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의 장르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반 스케치는 시간과 공간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장르이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는 그 골목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다채롭게 보였어요. 담벼락, 그 올레길이, 올레라는 그 담들이 이렇게 쭉 쌓여 있는데 그게 일직선이, 육지는 이렇게 약간 일직선인데 제주는 이렇게 구불구불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저기 마음에 들었고 또 그 골목들 사이사이에 집들이 지붕이 낮아요. 지붕이 이제 낮고 집이 작고 서로 맞붙어 있고 그런 집들이 옹기종기 다 붙어 있는 그 골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림의 눈으로서도 매력적이고 육지에서 내려온 제 눈에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진 제주의 골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분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서 볼 때 진짜 제주시에 크고 작은 건물들, 집들, 천, 돌담, 골목, 또 성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하늘에 보이는 곳이 바로 여기 제2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2각이 가진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주시 원도심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는 온갖 스토리가 그냥 보여요. 뭐라 그럴까? 어떤 시간이 오래된, 오래 묵은 단지 시간이 오래 머문 장소라고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먹고 자고 있고 팔고 사고 걷고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원도심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여기 골목이라든지 크고 작은 건물들, 상가들, 집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에게는 스토리로 보여요. 너무 재밌어요. 원도심이야말로 제주의 문화와 역사와 제주 사람들의 생활상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곳이 원도심이 아닐까 생각해서 저는 이 원도심이 제주 그 어떤 것보다 좀 그
육지의 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원더심도 되게 보존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곳을 위해서 제가 계속 그리러 다니고 계속 다니는 것도 같아요. 제주에 여기저기 마을에 이제 벽화 마을들이 많은데 여기 두명이 벽화만의 특징이라면 자연스럽다? 벽화들을 좀 보면 약간 인스턴트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벽화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은 아닌데 여기 벽화들은 보고 있으면 약간 웃음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그 놀던 그 놀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벽화도 있고 지금 기억나는 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너무 자연스러운 게 많아서 여기 두명이 골목에서 그리는 거 저도 좋아하고 벽화 보는 즐거움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주로 여기 오면 이 자리에 제일 많이 앉아서 이렇게 이 풍경도 그리고 이 귤림당도 그리고 하는데요. 기와 조선시대 기와 너머로 저렇게 건물, 현대적인 건물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이라서 이 관덕정 올 때마다 그런 조선시대 분위기와 현대랑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그림 그리기에도 너무 좋고 특히 이제 제주에서는 이런 거가 좀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와가 있고 오방색이 있는 이런 정각들이 그래서 단독정을 오는 거 오늘 제주 목관아죠 정확히 제주 목관아를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폴란드전 첫 번째 경기 비켜 그러면서 집으로 갔잖아 바로. 아빠 괜찮은 거지? 조금 히딩크 그렇죠 히딩크 감독한테 달려가서 내가 아빠한테 안길 순 없잖아 그치. 자 앉아봐 왠지 실패할 것 같은 표정이 있어 봐봐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오래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알아서 그냥 뭐 딱 뭐 하는지 알겠지 공 7 빵 뭐야 아 인디언 막 커버자 인디언 막 자 흑기사 아빠다 일어나야지 오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안 해. 이렇게 호흡이 착차. 그러니까 1, 2, 3. 아이고 아빠. 아이고 자 인디언 막. 너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한일 FIFA 월드컵에 개막을 선언합니다. 지연이 태어나기도 전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귀갓길을 서둘러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프랑스와 세네갈의 월드컵 첫 경기로 한 달간의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대전역과 곳곳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 앞에 어김없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세계 최강 프랑스와 검은 돌풍 세네갈의 한판 승부. 시민들의 관심은 역시 개막전 이변에 쏠렸습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나라들의 경기를 봤던 거예요. 우리 주현이는 뭐 한일 월드컵이란 이야기만. 지금으로부터 이제 20년 전이니까 그때 태어나기 몇 년생? 2005년생. 2005년생. 아, 태어나기 3년 전에 그때 펼쳐졌던 월드컵이네. 오. 삽! 아! 개막했을 때. 야. 폴란드전. 네. 첫 번째. 첫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황선홍. 황선홍. 네. 요거. 야. 비켜. 그러면서 집으로 갔잖아. 바로. 경기하다가. 비켜. 아빠 괜찮은 거지? 괜찮. 주현이가 볼 때 아빠 지금 컨디션 오늘 조금. 원래 이런 스타일? 원래 이런 스타일. 비켜. 우리나라가 선취골을 뽑는 순간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모인 2만여 명의 시민들은 흥분과 열광 속으로 빠져들며 대한민국을 연호했습니다. 후반장에 두 번째 골이 터지자 승리를 확신한 시민들은 모두가 얼싸안고 두 번째 골이었는데 저것도 우리만 너무 또 옛날 추억에 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주현이는 요즘에 학교에서는 체육대 같은 거 할 때 응원 뭐해? 알려드릴까요? 그래. 요즘에 하는 응원. 랄랄랄랄랄라. 요즘에 그렇게 응원한다고? 그렇게 응원한다고?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청소년기 하는 응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니 우리 스텝 중에 가장 여기 주현이 세대랑 가까운 우리 창규 FD 이거 알겠어요? 유튜브에서 되게 유익하가지고 북한식. 어쩐지 약간 쭉 같은. 이제 지역민들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을 넘어 월드컵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이나 술, 안주를 공짜로 주며 지역민들과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무료입니다! 나오네. 무료입니다. 야, 저기 이 가득 외운 분들도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무료였을 것 같아. 야. 이거 소고기 찢어서는 어떻게 할 거야? 네. 신나지. 이효령의 프리킥. 네, 좋아요. 자, 달려보자. 안정환. 네. 반지 키스. 오. 오너. 예능 많이 나오는. 지금은 그렇죠. 좀 자리 많이 쪄서 슈퍼마리오 같은 느낌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잘생긴 꽃미남 축구스타로 유명했었죠. 아, 잘생겼어. 테리우스. 아. 네, 좋습니다. 기가 막힌 헤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네. 슛! 포르투갈이죠. 3차전이고 이때 이제 박지성이 골을 넣고 바로 어디로 달려가느냐? 히딩크. 그렇죠. 히딩크 감독한테 달려가서 일어나줘요. 내가 안기자. 나 안길게. 한 번만 그래, 안길게. 그래가지고. 내가 아빠한테 안길 순 없잖아. 주현이가 아빠도 아니고 내가 아빠한테 안길 순 없잖아. 무료입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박지성의 멋진 왼발슛이 골네트를 가르는 순간 월드컵 16강 진출은 꿈에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둥켜 안고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8강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한테 화이팅! 저 때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럼요. 한 번도 없었으니까. 꿈에 그리던 16강. 말이야 16강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다지만 저건. 그게 소망이었죠. 16. 주현아 나도 축구에 대해서 진짜 1도 몰라. 1도 모르는데 저 때는 정말 모르는 그 누구도 다 같이 휩쓸려가지고 응원을 하던 그런 때였거든. 그 축구를 손으로 하시는 줄 알았대. 근데도 보신 거야. 네. 인디아 빡!
먼저 뛰었습니다. 안정환 슛!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일을 하고 있었죠. 네. 응원? 당연히 응원을 했죠. 그러니까 어디서? 아, 대전에서 저기 8강전을 본 것 같아요. 그때 주현이 엄마랑 연애 중이셨나요? 네. 아, 다행이다. 아... 아니요, 딴 여잔데. 아. 그때 같이 봤어요, 경기를. 어. 같이 봤는데요, 시내에서. 거의 이제 포기하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질 걸로. 아. 근데 이제 연장에 연장을 가면서 골을 넣고 저도 모르게 맨발로 막 뛰어다닌 거예요.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을 봤는데 피가 흔 것 같고. 그 정도로. 아픈 줄도 모르고. 야, 아니, 얼마나 기쁘게 뛰었으면. 그러니까. 야, 진짜 얼마나. 그 당시에. 아, 재현아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지금. 아니, 얼마나 그때 그 당시에 기쁘게 뛰었으면. 이분이 많이 뛰어야 되네요. 네. 자, 우리 같이 응원합니다. 자, 이제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데. 한 골만 넣으면 이기는데. 아, 이제 되게 부담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영상 안 보여. 자, 이제. 자, 자, 다음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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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센터리, 센터리, 센터리. 자, 앉아. 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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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아빠. 최선을 다하는 네네. 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빠를 응원해 주십시다. 아까 이제 그 랄랄랄랄랄랄라 이겨라. 잘한다. 우리 아빠 잘한다. 마. 아, 이거 스페인전. 자, 온 국민들을 밤잠을 못 자게 했던 우리 태극전사들 이제 승부차기에서 지금 바로 자, 긴장을 풀고 마음껏 한번 들어갔지. 딱 이제 스페인 선수 표정에서 왠지 실패할 것 같은 표정이 있어. 봐봐, 눈빛이 흔들리는 게 있어. 자, 자, 봐봐. 실패한 거 알지? 딱 실패한 거 알지? 아, 막내. 그 사람이 딱 들어갈 때부터 자신감이 없어. 근데 저 선수가 꽤 잘했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저 때 송영구 선수가 차는 거라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불안하지 않고. 키커가 당연히 느꼈다. 대한민국의 주장이었었고 또 리베로 늘 맞빙이었었고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 응원했던 거 한번 섞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응원 준비. 야! 응원 시작. 라라라라라라라. 오 피싱 아빠 딸. 오 피싱 아빠 딸. 오 피싱 아빠 딸.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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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과 함께도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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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왕호전 축구장 하고 있으니까 왕왕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가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냐. 이를테면 뭐 베스트 5, 탑 5라고 할까요? 일단은 남인수 선생을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남인수. 두 번째는 남진, 남훈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로 봐서는 조용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가수 또는 최백호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탑5나 6 안에 넣고 싶은 가수인데 누구냐 하면은 노래하는 시인, 천재 가수 바로 고 김정호 씨입니다. 오늘 그분의 히트곡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1975년도 그러니까 45년 전에 나온 하얀 나비를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 네,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였습니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 노래를 불렀죠.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시인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필 걸 서러워 말아요. 그 음미할수록 굉장히 그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 씨는 본명이 조용호 씨입니다. 1952년에 태어나서 1985년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라남도 광주가 고향이고요. 특히 그 미8군 무대에서 음악을 했던 그 이상일 씨 밑에서 음악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하는데 1972년입니다. 유명한 그 양파, 어니언스, 유명한 임창재에게 곡을 주었다고 합니다. 작은 새. 사랑의 진실 뭐 이런 곡이죠. 그 노래가 아주 뭐 굉장했죠. 이게 사랑의 진실. 꿈속에서 만난 그녀가 뭐 이런 꿈속에서 만나던 아름다운 그녀가 나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진실 사랑의 진실이라든지 작은 새 같은 것은 사실은 김정호 곡이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호? 김정호라는 게 어떤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뜨기 시작해요. 1973년에 돼가지고 이름 모를 소녀 이것도 역시 히트했잖아요. 이걸로 데뷔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말없이 기다린다
임창계 추천으로 해가지고 그 패티김 스페셜 그 무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게스트 싱어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데뷔하자마자 바로 게스트 싱어로 나왔다는 것은 높이 평가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함께 출연했던 게스트가 바로 조영필 씨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무렵에 비슷하게 기타를 가지고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막 뜨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마초 사건. 유명한 가수들이 막 거의 대마초를 손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국가에서는 뭐 엄격히, 지금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엄격하게 아주 출연 정지를 시켰습니다. 김정호도 73년에 데뷔하자마자, 뜨기 시작하자마자 대마초 사건에 한 4년간 걸려가지고 1979년에 풀렸으니까 뭐 그 황금기도 거의 다 지나가고 그랬어요. 그 짧은 기간에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이 이제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정호는 이때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핵, 폐결핵인데 지금은 별 병이 아니죠. 약 먹으면 나는데 그 당시에는 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유명한 인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호 씨도 이때 폐결핵 진단을 받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 김정호가 너무 갸달프다고 할까요? 이때만 하도 이런 사진들이 보면은 전부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뭐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닌데 그냥 철량하고 애잔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정호 씨가. 다른 네 명의 가수는 저희가 이미 다 다뤘었고 정말 슈퍼스타인데 이 김정호 이분은 약간 왜 베스트 5에 넣으셨는지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제가 음악에 대한 뭐 대가도 아니시고 저 개인의 선호인데 33살의 나이에 요절했다는 것이 굉장히 쇼킹한 거거든요. 근데 그 짧은 기간인데도 좋은 곡을 너무 많이 남겼어요. 특히 싱어송라이터, 곡을 직접 작사하고 곡을 쓰고 부르고 또 다른 분에게 줘서 히트를 시키고, 이건 아주 천재적인 그 자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의 노래 보면은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간절하게 들립니다. 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애잔하다고 할까요? 애절한 이런 게 묻어나오는데 그래서 그 한이 느껴지는 포크 가수다. 안녕하세요. 시인이자 낭송가인 이경숙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를 좋아해서 학생 시절에 윤동주의 별에는 밤을 녹음해서 친구들한테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모두가 잠들었지만 나는 잠 못 든 고요한 새벽, 그때 시집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진답니다. 박목월 시인의 가정이라는 시인데요. 해방 후인 1946년 5월 대구에서 창간된 시 전문 동인지 죽순이라고 있었어요. 이윤수 시인을 중심으로 당시 대구의 젊은 시인이셨던 박목월, 유치환, 이용도 등 17인의 동인이 모여 창간했던 대구 문학의 역사적인 문학지였는데요. 몇 년 전 제가 죽순문학 행사에 참여했을 때 박목월 시인이 죽순문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신앙송을 했던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가정.
박목월. 지상에는 아홉 켤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아니 어느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아홉 켤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식구 문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 삼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여 내 신발은 식구 문반.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식구 문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이 시에서 식구 문반이라는 시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468mm 아버지의 발 사이즈를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고생을 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는 가장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가난하지만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험난한 일도 할 수 있다는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가슴 짠한 감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말이죠. 박목월 선생은 슬하에 다섯 형제를 두었는데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너희들은 무턱대고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 노고에 대한 너희들이 베푸는 즐거운 보답이다. 박목월 시인과 함께 죽순 동인지 활동을 했던 유치한 시인인데요. 박목월 시인의 시가 가족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다면 유치한 시인의 시는 세상에 대한 애정이라고 할까요? 행복, 유치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베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방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행복이란 누가 더 많이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더 사랑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희생적인 시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을 가면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사연과 기쁜 소식들을 가지고 우체국을 찾는 숱한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따스한 인간애를 느낍니다. 오늘은 왠지 그리운 누군가에게 편지 한 통을 쓰고 싶네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 하나가 유치한 시인의 그리움이라는 시인데요. 죽순 동인지 활동을 하던 당시 함께했던 이용도 시인을 사랑했었어요. 당시 유치한 시인의 나이 30대, 사랑의 마음이 활활 타오를 때죠. 하지만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기에 이용도 시인은 유치한 시인을 피해 부산으로 떠났고 그때 임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리움, 유치환. 오늘은 바람이 불고 나의 마음은 울고 있다. 일찍이 너와 거닐고 바라보던 그 하늘 아래 거리 엄마는 아무리 찾으려도 없는 얼굴이여. 바람 센 오늘도 더욱 너 그리워. 진종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 너는 어딤에 꽃같이 숨었느냐. 신무해이어보 제1장 단잠드는 꼬시래기 문자러. 소리꾼 안이호올시다. 에이? 아니 소리꾼이 안이호가 아니고 편안할 안에 두 이자 호경호자 안이호. 진해연 밤고개로 유배오신 김려산비. 맨날 며칠이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적에. 다섯 해 동안 관북 지방에서 지낼 때 차디찬 움막에 갇혀 있었으며 두 달간 절간에서 고문을 받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남쪽 바닷가로 쫓겨와 네 해를 살았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에 핏덩어리 토해내고 머리털이 희끗희끗 세지고 이도 벌어졌으며 두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천주교 다니는 친구를 두었다 하여 저 북쪽 함경도에서요 남쪽 진해연까지 유배살이 은 10년 세월 온갖 병들이 찐득이 마냥 찰 싹 들러붙어 심신이 고달플 적에 이러다 사람 잡겄소. 보다 못한 바닷가 사람들이 웬 물고기를 잡아왔는디. 꼬시래기 맛을 즐기는 토박이 이상율 어촌계장입니다. 꼬시래기는 대가리 자체에서 꼬시물이 나와요.
그래서 대가리를 이렇게 탁 벌려가지고 칼을 갖다가 우리 대가리에서부터 동동동동 다집니다. 다다다 이렇게 다져서 된장을 손가락 가지고 그 젓가락을 다른 거 하면 안 돼. 손가락 가지고 된장을 톡 찍어가지고 탁 발라가지고 이렇게 탁 접으면 딱딱 붙을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소주 한 잔에 먹으면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도동 동동동동 치고 다달달달달달 다져 된장을 톡 찍어서는 아이고 침 넘어가네. 입성을 보아하니 밤국에 토박이신 듯한디 그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거리는 물고기가 어디 보자 생긴 것은 쏘가리하고 비슷하니 조금 더 작고 이름이 뭐라 했소? 근데 우리는 보통 꼬시래기나 문조리라고 그랬어요. 문조리. 갯벌이 없는 곳에서는 없습니다. 갯벌에 물이 쫙 빠지고 나면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문조리를 낚았습니다. 지금 이 문조리가 5월달부터 이렇게 커가지고 참 맛있는 철이시 가을인데 가을 꼬시래기라 그럽니다. 아하! 1년 중에 꼬시래기가 가장 맛이 드는 철이 딱 요맘때라. 밤고개 앞에 널은 갯벌 구석구석 이 물고기가 산다 하니. 꼬시래기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정재목 님입니다. 부산이나 경남 쪽으로 가면 우선은 꼬시래기라고 부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고소하다라는 거에서 이제 꼬시래기가 됐고요. 특히 이제 통영이나 거제 이쪽에 보면은 꼬시래기보다는 이제 문절이라고 많이 부르시고요. 이제 전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망둥이, 문절이, 운절이라고 저기 진도 영광 이쪽 가면 운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경기, 충남 이쪽으로 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망둥어, 망둥이라고. 꼬시래기나 망둥어나 문절어나 알고 보니 두루두루 집안이었구만 그려. 이거 참 어쩐지 꼴뚜기가 뛸 적마다 눈에 불을 쓰고 나서더니 그 사촌 중에는 무조리도 있다고. 수명이 1에서 2년 사이로 짧습니다. 그 세대가 매우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절망둥 같은 경우에는 전남권역에서는 무조리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자식을 못 보고 죽는다 그래서. 팔자도 기박하지. 자손도 못 보고 세상을 뜬다 하니 마음이 어찌나 짠은지. 식탐은 또 오지게 많은갑네. 아이 오죽하면은 꼬시래기 지 살 뜯어 먹기 그런 말도 있겠소. 뭐 그만큼 꼬숩고 맛있다 뭐 이 소린가. 소문 듣고 몰려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디. 마산지역문화연구소 임영주 소장입니다. 70년대 초가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창원기계공단을 발표합니다. 기존으로 봉암다리가 조그마한 2차선으로 마산에서 지나가는 국도였는데 그 국도일 때 수상가옥이 많았어요. 그 뒤에 해자대기를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공단에 자주 왔는데 오게 되면 제1옥에서 꼬시락회를 먹었다. 봉암의 꼬시락횟집은 전국에서 그 당시로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명물로 이름이 있었던 곳인데 꼬시락이 시대를 초월한 명물이라 김여선비도 그 맛을 보았을 적에 정조께서 급작스럽게 승하하시고 어린 순조 임금 등극하여 수렴 청정 정순 왕후 남인들을 쓸어냈으니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은 유배객은 한매치 능얼이 풀길이 없고 용한 의원을 부를 수가 있길 하나 그리하야 대신 이 물고기를 드셨다 하니 이곳 사람들은 문절어를 많이 먹으면 잠을 잘 잔다고 한다. 내가 환난을 당하여 이곳에 온 뒤로
오랜 세월 동안 잠을 자지 못해 결국 우울증이 생겼다. 집주인에게 부탁해 문제로 죽을 끓여 먹고 혹은 날 것으로 먹었는데 참못 효험이 있었다. 꼬시래기 박사, 국립수산과학원 정재목님입니다. 문열망독은 이제 100g 기준당 단백질이 약 17에서 한 18g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거기 이제 단백질에 인이라는 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이제 쉽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열망독을 죽으로나 회로 드시고 회복이 조금 되셔서 그런 거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문저러는 물이 얕고 모래가 많은 곳에 주로 산다. 밤이 되면 구슬을 꿰는 것처럼 줄지어 머리를 물 바깥으로 향하고 잠을 잔다. 잠자는 것을 매우 좋아해 깊이 잠들면 사람이 손으로 잡아도 모른다. 아이 그럼 문저러는 한밤중에 누워 자다가 잡혀 나와? 아이 눈 뜨면 물 밖이라고? 차에 이런 허술한 물고기를 봤나? 아이 그래도 문저러죽 맛이 궁금해. 율티마을 토박이 이철수님입니다.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오시락죽도 많이 해먹고 일단은 비늘 다 치고 내장을 꺼냅니다. 뺐지 그 통째로 내장만 빼버리고 푹 삶아가지고 살이 흐물할 때 부끄합니다. 손가락 이제 문질러가지고. 고춧가루도 넣고 방아이파리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게 그때는 그리 맛있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정성으로 끓인 꼬시락 어죽이 혹시 이 냄새 아니었소? 옛날 부뚜막에서 나던 그 냄새가 지금 솔솔 올라오는디. 쌀만 좀 무르게 퍼지면은 어차피 다 됐습니다. 잘 됐네요. 맑게. 이렇게 끓여보니까 약 같죠? 몸이 허했을 때 이렇게 생선 갖고 죽을 끓여먹으면 몸도 보하고 그 풍토병도 아마 예방을 했을 때 나섰을 거예요. 전혀 비린내도 안 나죠? 이제 얼추 이제 다 익었습니다. 문제로가 깨끗한 생선이 되니까 살이 투명하니까 구수한. 그 밤곡에 사는 토박이신가? 이 정도 솜씨면은 수락관에서 일해도 손색이 없겠는디? 아하! 전통 요리 연구가라고. 그 함자가 이 상자 희자 선생님. 그쩐지. 아니 손끝이 아주 야물다 했어. 이 선생님. 그 이왕지사 그 차리시는 김에 그 어죽 옆에다가 간장 쫑지도 한 그릇 좀 놔 주시그리요. 문절어죽을 이렇게 끓였습니다. 딱 그 시절에 그대로 이렇게 해 드셨을 거예요. 김치 한 종지에 간장 한 종지에서 문절어죽 떠먹고 간장 한번 찍어 먹고 해서 드셨을 겁니다. 아, 왜 문절어죽을 끓여 먹었겠나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맛도 마시며 아, 약성 약 효과가 있겠구나. 풍토병에 걸렸을 때 문절어로 죽을 끓여 먹으면 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게 계속 느껴졌습니다. 이 따신 죽 한 그릇 잡숫고 남은 우리 선비님 오늘 밤은 단잠에 드시겠네. 우회별곡 저자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그 문절어를 소개하면서 아 이곳에서 나는 문절어죽을 맛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 때는 감명이 깊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역에 얼마나 성행했는가는 모르지만 특별한 음식이었죠.